우리는 앞에서 가짜의 하늘들, 즉 복수의 하늘들이 찢겨져야 진짜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고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가짜의 하늘들이 찢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쌍괄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이 가짜의 하늘들이 찢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직접 전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가짜의 하늘들에 둘러싸여 있다면은 결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 가짜의 하늘들에 둘러싸여 있다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짜의 하늘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편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가짜의 하늘들에는 종교라는 가짜 하늘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를 참으로 어리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종교는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길이요. 진리를 알아가는 굉장히 소중한, 어떠한 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가 전부 무엇에 먹혀버렸습니까? 이 종교는 샤머니즘에 먹혀버렸습니다. 종교와 샤머니즘의 차이는 종교라는 영역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가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샤머니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종교,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종교심, 자기 자신만을 부추기는 그러한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 샤머니즘입니다. 이전 지구적으로 메이저 종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샤머니즘에 다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교 안에 삼신각 있는 거 아시죠? 이슬람이 자살 폭탄 테러 할때그 친구들이 가는 하늘은 여자들이 많이 있는, 여자들로 호화로운, 그런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자살 폭탄 테러 하고 있죠. 모두가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꿈꾸는,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믿고 있는 그 종교들. 결국에는 그것은 샤머니즘의 또 다른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포에르 바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학이다. 결국에는 인간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이 하지 못하고 인간이 한계에 부닥쳤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고 그들이 소망하는 것들로 뭉뚱그려서 만들어 놓은 어떤 존재가 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이에르바하의 기독교 본질에서는 신은 인간의 그림자다. 신은 인간들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들로 뭉뚱그려 놓은 어떤 존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 모든 종교는 샤머니즘에 의해서 먹혀버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너희가 신처럼 되리라고 했지만,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신처럼 되리라 해서 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신처럼 되어버린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애정. 결국에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기 사랑, 이기심 이런 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다독여주고 가장 잘 친근하게 친구처럼 대해준 사상, 그 철학이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 또한 이 샤머니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영역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스스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박사라고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발급하는 그 모든 학문을 다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하나님을 결코 스스로는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트란트 러셀 얼마나 천재입니까? 버트란트 러셀이 성경을 100번 읽고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어린아이, 그 모든 짐승들까지도, 임산부까지도, 할머니, 노인, 장애인까지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천재입니다. 철학 박사였고요.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한 시대의 획을 그었던 러셀조차도 스스로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음을 바로 증명해 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무신론자도 얼마나 뛰어난 지능, 또 얼마나 뛰어난 실천력, 행동력, 그리고 얼마나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철학자요? 학문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대표 바리새인 바울 이전의 사울.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 때 자기는 학문 중에 학문, 정말 굉장히 뛰어난 학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로마에 가면 로마 말을, 헬라에 가면 헬라 말을,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 말을, 아랍 사람들에게 아랍어를 썼던, 그야말로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사람이고 학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철학, 수학, 논리학, 이 모든 학문들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율법,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유대 종교라는 그 안에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 종교를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할 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늘들,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가짜의 하늘들, 10절에서 가짜의 하늘들이 찢겨졌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찢겨졌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들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늘들을 찢어버리시고 당신이 계시로서 직접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을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노력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노력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혼자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자기 노력이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선 알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종교라는 하늘을 찢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나를 찢고 들어오실 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비로소 하나님 존재라는 것이 아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겠죠. 저도 옛날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민중신학, 해방신학, 자유신학, 온진보신학, 신부정의 신학, 과정신학, 그 모든 그 현대신학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 땅에서 증명해내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민중운동 혹은 그 노동운동 이런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 데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나의 하늘들을 찢어버리시고 내가 가졌던 종교라는, 내가 가졌던 이 고정화된, 관념화된 이 종교에 대한 기대치, 그런 바람들, 이런 것들을 다 찢어버리시고 저를 찾아와 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이 하늘들, 내가 섬기고 있었던 이 하늘들, 그 내가 믿고 있었던 이 이데올로기, 정의, 공평, 평의, 평강, 뭐 그리고 이 보수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지켜야 된다. 뭘 지키기 위해서는 뭐 종북 좌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하늘들, 이 하늘들을 다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목사가 목사가 되는 것이고 종교인들이 종교에서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늘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하늘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찢김 당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늘들이 찢겨지길 위해서 제발 좀 찢어주세요라고 우리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도일 것입니다.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소원하게 해주세요. 이 나를 성취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 그것은 샤머니즘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기도일 뿐입니다. 진짜의 기도는 하나님, 정말로 진리이시고 진실이신 하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가짜의 하늘들을 찢어주십시오. 찢어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